조선시대 학자 남명초식은 58세 때 쓴 유람기 유두류록에서 간수간산 간인간세라는 명언을 남겼다. 남명조식 선생이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한 아주 명언이 하나 있죠. 간수간산 간인간세라고 해서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변산 국립공원 이곳 부안 땅에는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산과 물과 또 위대한 작가들 또 그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과 계곡, 바다와 섬이 함께 어우러진 곳. 고려의 대신 정지상과 이규보의 시를 나란히 읽을 수 있는 곳.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 매창과 혁명가 허균의 열정은 물론 그들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는 그곳, 부안이 알고 싶다. 자연이 건네는 소리에 집중해 숲길을 걷다 보면 변산반도 중심에 자리한 변산 8경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된다. 바로 직소폭포다. 원래는 저기에서 폭포가 넘치고 몇 개의 소를 채운 다음에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저 밑에까지 최소한 7번, 8번 굽이 쳐서 이 폭포를 이루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가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문학의 힘을 빌고 또 이 상상력을 발휘하면 되죠. 이 직소폭포라고 하는 것은 이 폭포가 곱게 떨어진다는 말인데 원래 폭포는 곱게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폭포 중에는 용이 그 용트림을 하듯이 휘어져서 이 와폭이라고 해서 누운 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은 직폭이지만 이 밑에 있는 것은 물이 여기 많다고 하면 용이 이렇게 휘어서 가는 것처럼 이 와폭이 되는 거죠. 누워있는 폭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폭은 누워있는 폭포하고 상반된 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 우리말로 그 떨어질 낙자라든가 고들 직자 이런 것은 그 자체가 폭포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직소 원래는 직소 폭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직소 혹은 직연이라고 했는데 직소 직연이라고 하면 곧 폭포가 있는 소 폭포가 있는 못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만 이제 조금 계절이 더 늦어지면 아주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소폭포를 보았으면 이제 변산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 내소사로 가서 우리가 정지상이 거기에서 무슨 시를 쉬었는지 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직소폭포에서 우리가 산을 잘 타면 고개를 넘어서 이쪽으로 왔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 선비들도 사실은 이 길로 오지 않고 빙 돌아서 우리가 온 것처럼 이쪽으로 왔죠. 지금은 이 길이 평탄한데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한 30년 전쯤에는 여기가 소로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이 좁고 돌길처럼 울퉁불퉁한데 거기에 소나무 뿌리가 그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길에 막 엉켜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직소폭포 올라갈 때 일부 구간에 소나무 뿌리, 나무 뿌리가 길을
덮고 있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예전 그 이 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정지상의 시에서도 바로 솔뿌리 엉켜진 길을 따라 가노라니 드디어 내소사가 나오고 그 내소사에는 하늘에 별을 만질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시를 시작을 하죠. 이제 곧 그 조금 더 가면 내소사 이제 일주문이 나옵니다. 일주문에 들어가면 혹 눈썹이 하얀 스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해가면서 내소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산들산들 지는 햇살에 불어오는데 산 위에 달이 밝아지자 잔나비 울음소리 막내 기이하다. 흰 눈썹의 한 늙은 스님은 속세의 시끄러움이 꿈에도 들리지 않는다지. 좋죠. 우리가 전나무 숲을 쭉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아주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절의 이름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이 절을 저기에 보면 솔에 사라고 되어 있고 또 내소사라고도 합니다. 이 솔에나 내소나 다 이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말이죠. 서경 공부하면 기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소라고 하는 것은 와서 여기에 오게 되면 소생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고통과 번뇌에 잠겨 있다가 여기 오면 이제 마음이 그런 짐을 벗게 됨으로써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 내소사는 바로 이 힐링의 공간,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조선 초기의 기록을 보더라도 내소사에 가서 지은 시도 있고 소래사에 가서 지은 시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이 동네에서 시를 지으면서 내소사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소래사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곧 두 절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소래사는 사라지고 내소사만 남았는데 정지상 시인이 지은 시는 소래사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소래사가 이 소래사인지 지금은 사라진 소래사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뜻에서의 내소는 똑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곳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소생시켜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가 유배갈 때 지났던 이곳은 우금바위를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 같다. 이제 계암사네요. 이 계암사는 우리 문학사에서 이규보와 관련이 깊은 데죠. 계암사는 이 묘암사와 함께 이 우금바위라고 하는 아주 이 아름다운 바위 밑에 있는 절인데 가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절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나서 이제 이규보는 곰소를 지나서 그리고 나서 위도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부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고 그 부안의 이 곰소만 그리고 위도 이런 곳이 이규보와 그렇게 얽혀 있습니다. 한민족과 함께 탄생한 땅.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땅.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땅. 모두 갯벌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자연계벌 중 하나인 곰소만. 곰소만의 현재에서 옛 모습을 더듬어 본다. 부령포구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부안입니다. 바로 그 조그마한 포구에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보면 달밤에 하늘에 있는 달이 이 곰소만 이 바다 위에 비치는 모습, 그것과 함께 파도가 안쪽으로 밀려드는 모습을 아주 감각적으로 묘사를 했죠. 더더욱 재미난 것은 아마 그 유기호가 이 안쪽으로 꽤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한 5, 60m 정도 멀리서 파도가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마 천천히 가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바닷물이 확 몰려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묘사하기를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수만 명의 병사들이 돌진하는 것처럼 쳐들어오니까 이규보가 여기에서 겁을 먹고 말을 타고 저런 언덕 위에까지 아주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갑니다. 아마 이규보는 이곳에서 환갑이 지난 나이에 아직도 고위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귀향 오게 된 신세를 아마 한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맑은 호수는 한가운데 교묘하게 달을 찍어내고 넓은 폭우는 욕심스레 밀려오는 물결을 삼키네.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주변의 백사장과 맑은 물을 벗삼아 수만 권의 책을 쌓은 채석강엔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제 격포항에 왔습니다. 시원한 바다가 펼쳐지고 또 파도가 아름답게 치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채석강이 아주 아름답죠. 흔히 채석강은 이태백이 중국에서 술을 마시고 강에 비친 달을 잡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곳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 채석강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강도 아니고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채석강이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기록에는 이 바위를 책암 혹은 책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양을 보면 마치 책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놓은 것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이 바위 전체가 책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높은 벼랑을 한자로 쓸 때 강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책바위 벼랑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책석강이 되어야 되는데 중국 이태백의 고사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채석강이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역사적인 이 사건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바로 저 건너편에 위도가 있습니다. 800년 전쯤 이규보가 환갑이 지난 나이에 바로 저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도 바람이 불고 해서 꽤 날씨가 쌀쌀한데 이규보는 우리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 나이에 12월 하순 그 추울 때 저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저 바다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어찌 보면 저기를 다녀온 이후에 이규보가 그때부터 아주 벼슬 운이 확 트이게 됩니다. 60이 넘었지만 저기 귀향을 갈 때는 요즘 공무원 직제로도 한 5급 정도밖에 안 되는 벼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 유배를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서서히 이제 벼슬이 높아져서 재상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는 곳입니다.
이제 그러면 위도가 보이는 곳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와 차가운 바람이 가득했던 위도를 떠난 후 이규보의 인생은 평탄했다. 그의 험한 인생을 파도가 그리고 바람이 가져갔던 모양이다. 우동리는 홍길동전을 쓴 혁명가 허균과 반개수록을 쓴 개혁가 유형원이 반세기 시차를 두고 머물렀던 곳이다. 아름다운 저수지 우동제를 지나면 바위 절벽에 걸린 선계폭포가 보인다. 그 깎아지른 벼랑 위에 세워졌다던 정사암은 허균이 머물며 홍길동전을 지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야말로 우동리 곳곳에 허균의 발자취가 서려있다. 예, 지금 와 있는 곳은 우동제라고 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아주 귀암 개석이 있는데 저곳은 지금은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제 비가 오면 바위 틈으로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서 소개한 위도가 홍길동전의 율도국이라고 하는 곳의 모델이 되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허균이 아마 홍길동전을 지었다면 그 장소가 이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 허균은 우리가 국문학사 시간에 많이 들어서 잘 알다시피 아주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한 100년 이상을 시대에 앞서간 인물입니다. 왜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분명치 않지만 아마 허균이 이곳을 오가면서 이 물과 아름다운 산 거기에 매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합니다만 무엇인가 혁명을 꿈꾼 곳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허균은 바로 이 선계폭포와 이 우동제 못이 보이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곳을 우리가 비정하긴 어렵지만 아마 저쪽 솔숲 어딘가에 정사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 암자를 허균이 그것으로부터 얻어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암자 이름이 정사암입니다. 정은 고요할 정자, 생각할 사자입니다. 저곳에서 이 물을 보고 산을 보면서 고요히 허균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허균은 아주 묘한 인물인데 처형을 당할 때도 요즘으로 치면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급하게 이 처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록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정말 허균이 어떠한 혁명가의 꿈을 꾸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온 이 선계폭포가 보이고 우동제가 보이는 이곳 정사암에서 고요히 생각을 한 것이 신선의 꿈과 동시에 바로 혁명의 꿈을 꾼 곳이 이곳이 아닌가 해서 이곳을 와보았습니다. 그리고 허균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개 유형원 선생이 이 아래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균이 처형된 후 4년 뒤 태어난 조선시대 실학자 유형원. 혁명가 허균의 꿈이 개혁가 유형원으로 이어진 이곳은 반개 서당이다. 이곳은 반개 유형원 선생이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또
불후의 고전인 반개수록을 저술한 것입니다. 이 반개라고 하는 것은 저 앞쪽 그 마을을 경유해서 흘러가는 개울 이름이 반개입니다. 그런데 반개는 또 중국 고사가 있는데 바로 강태공으로 유명한 여상이 은거하던 곳이 바로 반개입니다. 흑윤이 정삼 여기서 또 더욱더 들어간 골짜기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신선과 혹은 혁명과 여러 문제를 생각했다면 이곳은 부안 들판을 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비교적 높은 이곳에 서실을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개 선생은 평생을 포위로 살았습니다. 권력에서 축출되어서 이곳에서 저술에만 힘을 썼습니다. 실학의 비조로 평가가 되면서 반개수록을 편찬했습니다만 그 책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한참 지났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허생전이라는 소설에서 바로 반개 유형원 선생을 들면서 국가의 재정을 맡길 만한 사람인데 세상에 쓰이지 못했다. 그것을 참 안타까워했던 분이고 그 이후에 수남 안정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반개의 학술이 조명되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개 선생은 실학의 비조로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을 부유롭게 하고 또 우리 국가를 부강하게 하느냐. 사실은 실학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안이라고 하는 곳이 아까 본 흑윤과 함께 이 반개 유형원 선생의 실학이 배태된 곳이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르니 선생의 어떤 그 고민이랄까 그런 것들도 어렴풋하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 같아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변산 동남쪽에 산이 사방을 에워싼 속에 평평한 땅이 있는데 소나무가 산에 가득하고 봄마다 복사꽃이 개울을 따라 만발하였다. 부안이 낳은 역사적 인물 허균 유형원과 함께 부안이 낳은 여인이 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시인 매창이다. 부안 출신의 문인 신석정은 직소폭포와 유희경 그리고 매창을 일러 부안 삼절이라 했다. 이제 매창의 이 묘 앞에 와 있습니다. 기녀라고 하는 신분은 조선시대 때 천민입니다. 일개 기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덤이 조성되어 있고 또 후세 사람들이 기려서 매창 공원까지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미 우리가 이번에 답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매창의 흔적은 여러 곳에 이미 있었습니다. 매창의 문집을 간행해 준 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양반 사대부들 같은 경우도 문집을 간행한 일은 경제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 매창이란 기녀의 문집이 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바로 그 절에서 문집을 만들어 주었고 또 우리가 흑윤의 그 유적지인 정삼을 갔다 왔는데 정삼 그 산이 선계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매창이 주로 그곳에 가서 머물렀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살던 흑윤과 또 이 매창의 인연이 깊습니다. 흑윤이 처음 부안을 찾았을 때 그 친구가 매창을 소개해 주면서 묘하게 서로 잠자리를 갖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마지막까지 두 사람 간에는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의 기녀와 양반 사이의 사랑이지만 좀 그러한 예는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어긋났더라면 나와 낭자의 사귐이 어떻게 10년 동안 이렇게 굳을 수 있었겠소. 어느 때 만나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을지 종이를 대하니 마음이 서글프오. 바로 이 매창의 묘 아래에는 바로 매창의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이 새겨져 있는 비석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비석을 보면서 매창의 문학 작품을 함께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하신 손님이 명주 저고리 옷자락을 잡으니 손길 따라 명주 저고리 소리를 내며 찢어졌군요. 아까울 게 없지만 이미 주신 은정까지도 찢어졌을까 그게 두려워요. 매창은 기녀 신분이었지만 문학으로서 사대부들과 교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화우 헛부릴 때 저 작품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바로 정취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어떤 그 무관이 그 매창에게 동침을 요구하면서 치건덕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한 손님이 내 비담적삼을 잡으시니 내 비담적삼이 당신 손길 따라 찢어지고 있다. 그런데 내 비단적삼 하나 찢어지는 것이 아까울 것은 없지만 그러나 다만 우리의 정이 이것으로 끝이 날까 봐 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술자리에서 치근덕거리는 남성을 슬쩍 미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강한 그 말이죠.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당신은 절대 나를 만날 수 없다 라는 선언을 한 것이기도 하죠. 평생 동가숙 서가식 그 말은 배우지 않아 매창에 달 그림자 기우는 것만 좋아하였지요. 시인은 한가한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서 떠가는 구름 가리키며 그릇 좋은 줄 아시네. 이 시에서 보면 매창이라고 하는 자신의 호가 나옵니다. 자신은 매화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매화는 고결하고 한겨울 추위에도 그 비철 잊지 않는 그런 고고한 꽃이 바로 매화죠. 그리고 이 시에서 달빛 그림자가 비스듬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시인 임포라고 하는 사람이 매처학자라고 해서 매화를 아내로 하고 그 학을 자식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도의 고사, 그런 뛰어난 인물을 나는 모범으로 삼지 당신 같은 무인들, 문학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나는 동가식 서가식 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또 그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할 만큼의 문학적인 어떤 능력 그런 것이 다 어우러졌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매창의 기억을 계속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 무덤까지 남아 있습니다. 참고 삼아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매창의 이 후손 중에 또 부안에 복아라고 하는 또 기녀가 있었습니다. 그 기녀도 바로 매창처럼 이 부안을 대표하는 문학을 잘 아는 기녀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매창은 이 매창 집안 자체가
이 부안을 대표하는 이 여성 문학의 이 계보를 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화 후 흩날릴째 울며 접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옛말에 만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만리의 여행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현재의 모습에서 과거를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